자, 그러면은 과연 그 정규 분포, 그죠? 가우스 분포가 어떤 형태의 그 함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함수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아까 근데 요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좋긴 한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단점이냐? 이게 이 평균이 말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는 뭐 845.2, 그리고 요 면적이 이때는 아까 얼마나 했어? 4천 몇백 개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C라는 공장에서 또이 동일한 전구를 생산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샘플링한 개수가 틀려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이요? 그때는 이 평균 수명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다 그리나요? 그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이미지의 면적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되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공정한 기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미국이 낫나요? 아니면은 저거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이제 뭐 쿠웨이트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어떻죠, 여러분요? 쿠웨이트는 나라가 작죠. 그죠? 그렇지만 석유로 인해서 1인당 국민소득은 무진장 높잖아요. 그죠? 미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그래서 더 작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요? 그 예가 아주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나라가 인구는 100만 명인데 1인당, 아니 저기 전체 국민 총 생산이 예를 들어 100억 불이다, 그죠? 근데 어떤 B라는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배가 높은데 1인 저 전체 국민 총 생산은 1000억 불이다. 1000억 불? 아니 500억 불이라고 해보죠. 그럼 어떡합니까? B라는 나라가 전체 총 생산량이 500억 불이고 한쪽은 100억 불인데 그럼 B라는 나라가 더잘 사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인구수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아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앤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스탠다드 가우시안 분포 곡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뮤가 있죠. 물론 이거는 저겁니다. 그 전체 포퓰레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요 뮤를 x 바로 생각해도 되고, 요 시그마를 뭘로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시그마 s로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 함수를 보시면은 이것은 엑스포넨셜 함수고요. 요게 또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non-linear 함수예요. 그 비선형 함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적분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이걸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처리하려면 어떡합니까? 그 수치 해석적으로 근사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지, 이것을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어떤 수식으로 다 적분해서 쭉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은 여기 x에다가 평균을 집어넣었어요. 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y는 2의 어떻게 되죠? 엑스포넨셜의 제로승은 1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죠. 그죠? 그때의 값이 가장 크겠죠. 그죠? 여기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 x가 이게 이제 이 평균에서 평균보다 작거나 크거나 하면은 어때요? 달라지죠. 전부 다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요것이 이제 제곱으로 됐기 때문에 요 엑스포넨셜 값이 점점점점 1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어떤 분포 곡선을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분포 곡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대칭이죠.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은 항상 대칭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대칭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됐어요. 단 이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파라미터 g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요 g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g가 어떻게 돼요? 여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g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다시 이제 뮤는 x 바하고 시그마는 s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y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가 루트 2 파이 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z squared over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것을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g가 0일 때 최대 값을 갖고 이게 양쪽으로 다 대칭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이요, 다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1이 되게 돼 있어요. 딱 1 정확하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비교가 이제 정확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저 노멀 디스트리뷰션 커브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갖다 변수 변화를 해서 z라는 것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뭡니까?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면적. 그죠?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게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딱 중심을 잡고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한쪽 면적만 구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전체 면적은 뭡니까? 이거 반쪽 면적은 당연히 0.5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g를 아주 잘게 나눕니다. 그 나눠가지고서 이 틈 사이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더하면은 한쪽은 0.5, 또 한쪽은 0.5, 그래서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요런 함수에 있어서 표를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g죠, g. g를 변수로 해서 이제 g가 0일 때부터 0.1, 여긴 0.2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갑니까? 4.0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왜 g 절대값을 취했느냐? 이게 대칭이니까. 그죠? 한쪽만 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z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값은 0.3989가 됩니다. 이때 면적은 뭐 0이죠. 당연히 그냥 선만 있으니까. 그래서 g가 0.1로 조금 증가했어요. 플러스로 증가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0.1로 내려가도 돼요. 값은 똑같습니다. 그때 y는 그죠?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0.3970. 그때의 면적은 0.0398. 그죠? y는 금방 구하죠. 여기다 그냥 집어 넣고 그냥 계산기로 돌리면 되죠. 근데 이제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수치 해석적으로밖에 못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냥 이렇게 구해졌다. 요 값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는 0.1 간격으로 쭉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럼 0.05면 어떡합니까? 요 둘 사이니까 이거를 갖다 이 둘 사이에는 그냥 그 변화가 그냥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하고서 구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부정확하죠. 그죠? 그때는 새로 또 구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는 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사기값이라도 다 구하면은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유효수가 많게 여러분 면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0.1, 0.2 쭉 가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값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1, 2, 3 또는 4. 1이면 뭡니까? 1이면은 여러분요, 1이면은 이게 언제 1이 됩니까? 이게 1. 잘 보시면은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표준 편차 만큼 바뀌었을 때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요게 g가 1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우위 값이 시그마일 때. 그죠? 즉 표준 편차 만큼 바뀌었을 때의 y 값. 특별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써 놨어요. 그때의 면적은 0.3413. 그러니까 0.3413이라는 건 뭐냐? 요게 이제 1만 갔을 때 이때 요 면적이에요. 이때 요 면적. 그죠? 이때 이 면적. 여기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이걸 해볼까요? 1만큼 있을 때 면적은 뭐냐? 그때 면적은 여기. 이게 이제 1만큼 있을 때 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1만큼 바뀌었을 때 그 값이 얼마라고요? 0.3413. 그죠? 이게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0.3413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가서 화살표
자, 2일 때. 그래서 값이 이제 표준편차 두 배가 바뀌었을 때는 0.4773. 근데 양쪽을 따질 때는 이걸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3시그마 만큼 바뀌었을 때는 0.49865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0.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앞에 나오는 그 전구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기입니다. 책에서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수명이 9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 사이에 드는 전구의 개수는 얼마냐 이겁니다. 그죠? 900에서 1000시간 정도 사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 이제 900이니까 한 6점 되고 1000시간 2점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드는 면적.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 평균이 이제 845.2시간이니까 그죠? 이때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면은 이게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드는 거. 그러니까 1000시간에까지 가는 면적이 더 크겠죠. 그리고 900시간까지 가는 면적이 더 적겠죠. 그래서 두 개의 면적의 차이를 구하면 되죠. 그죠? 그때 함수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norm dist 이게 뭐냐면은 normal 앞에 norm은 normal이라는 뜻이고 dist는 distribution 그러니까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런 함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그리고 괄호치고 앞에 900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900시간까지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뭘 써요? 다음에는 이 저걸 쓰는 겁니다 여기 평균을 써요 평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이 평균이고 그러니까 A2 요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로 이제 분리해서 그때는 표준 편차를 써요 그리고 콤마하고 true라는 걸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건 논리값 true와 false true라는 걸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여기다 놓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0.7196 이렇게 됩니다 그죠 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면적이 그죠 이것은 보니까 이거는 엑셀의 기능상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중간서부터 면적을 재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900까지 그죠? 그때 0.7196이에요. 마찬가지로 1000시간까지는 요거 대신에 1000을 집어넣으면 되죠. 900 대신에 그럼 0.9498 그래서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은 0.2302가 되는 거예요. 0.2302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단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 그죠? 그러면 그 개수를 구하려면 어떡하죠? 곱하기 전체의 개수 곱하면 됩니다. 전체의 개수 그죠? 전체의 개수가 얼마예요? 아까 4천 몇백 개 되죠? 그죠? 여기는 제가 그걸 안 적어놨네요. 그죠? 요 확률에다가 전체의 개수를 곱하면은 요 900 내지 저 1000시간 사이에 들어있는 그 전구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우스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중에 하나 방법이 그 이용하는 방식이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신뢰 구간 이렇게 됩니다 신뢰 구간 이것은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로도 가고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루트 n n은 이 저 데이터의 개수죠. 그 다음에 이거 루트 n 분의 ts 이렇게 됩니다. s는 표준 편차고 t는 이게 바로 student t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1900년도 초에 원래는 이제 저기 누굽니까? 이 student라는 이거는 저겁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가명입니다. 가명.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을 텐데요. 이 고셋이라는 사람이 요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본명을 안 쓰고 이 가명을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t값이 이렇게 이제 표로 다 주어졌는데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컬럼은 degrees of freedom 그 자유도 이게 1부터 쭉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컬럼은 뭐냐면은 confidence interval을 그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50%, 90%, 95, 98, 99, 99.5 99.9 이렇게 해서 요 수치를 쭉 표로다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리 알아봐도요. 그죠?
요 표에 나오는 이 숫자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책에서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표를 그냥 이용해서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여러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이제 가우스 디스트리뷰션 커브에서 나왔을 텐데 참 제가 죄송한데 이 숫자를 제가 어떻게 제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이 숫자가 맞다. 이 숫자를 그냥 믿고 한번 봅니다.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구간. 그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50에서 여기는 99.9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저 선거 때가 되면은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론조사는 되게 몇 퍼센트 신뢰도 신뢰 구간을 얘기합니까? 되게 95%를 뜻해요. 95%. 그죠? 50%는 너무 낮고 뭐99% 이상이 되면은 너무 이게 높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95%의 컨피던스 레벨로 신뢰도로 이거는 확률이 얼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특별히 이제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지만 자, 근데 요 숫자가 바뀌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가장 낮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죠. 밑으로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특정한 컨피던스 레벨에서 자유도가 증가하면 어때요? T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거는 그 경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왜 그렇죠? 자유도가 많다는 것은 데이터 개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범위가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값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정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다 이게 자유도가 이게 증가할수록 T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한 자유도에서 그러면은 컨피던스 레벨이 증가할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확실히 알 것이 컨피던스 레벨은 뭐냐? 우리가 얼마의 그런 이 뭐니까 말하자면은 그 확률로 얼마의 퍼센트로 우리가 그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 확실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어차피 통계라는 것은요, 그죠? 통계라는 것은 뭡니까? 통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확률로다가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에러의, 그죠?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통계학 책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세 권이나 샀습니다. 샀는데 저게 이제 어떤 얘기가 써 있냐면 말이죠. 이 어떤 유명한 통계학자가 쓴 책이에요. 사람을 속이기는 쉽다. 그렇지만 통계로 속이기는 더 쉽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학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를 볼 때는요 항상 잘 봐야 돼요.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앞뒤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통계가 의미가 있고 그죠? 이런 확률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미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미 다 이제 또다 이제 값이 나오니까 그때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통계를 왜 하느냐? 이거 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뭘 우리가 판단할 때 있죠. 판단할 때,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서 통계를 많이 쓰는데 어떤 환자가 왔어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데이터를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어떠한 이게 정말로 병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만 먹여도 되느냐 판단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거, 아주 합당한 근거, 합리적인 근거. 그럴 때 이제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일단 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에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는 에러, 그죠? 봐요, 여러분들이 50% 신뢰도면 어때요? 50% 신뢰도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범위가 좁죠? 좁아요. 그죠? T가 작잖아요. 보세요. 이게 T값이 이게 이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9.9%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어때요? 0.1%만 틀려야 되니까 이것이 포괄할 수 있는 이 저 데이터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게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물론 제가 저한테 와서 한번 질문하셔도 좋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잘 알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보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이것도 이제 물론 교과서에서 제시한 예입니다. 어떤 그 이제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100g의 프로테인이 있는데 뭐 음식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거기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십시오. 그죠?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g을 이제 프로테인을 이 샘플이죠. 이걸 분석해 봤더니 몇 개를 한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샘플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카보하이드레이트가 12.6, 11.9, 13, 10.7, 12.5g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럴 때 문제가 뭐냐? 50%와 90%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양을 예측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50%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예측하려면은 그죠? 이게 맞다는 걸 예측하려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의외의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50%니까 이게 이제 컨피던스 이게 낮죠. 작죠. 그러니까 어때요? 좁은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좁은 영역.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50% 인터벌을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좀 좁아요. 그렇지만 90%는 더 넓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요 계산은 그냥 식에다 넣고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보시고 적절하게 이제 여러분들 저기 저 데이터를 거기 저 숫자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50%와 90% 컨피던스 인터벌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죠? 이게 확신 있게 얘기하기가 힘들면은요. 어때요? 그거를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9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려면은 그죠? 그게 이제 평균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야지 에러가 들어갈 확률이 적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미인을 구하니까 평균이 12.54. 여기 뭐 이렇게 세 자리니까 세 자리지만 유효 숫자가 혹시 모르니까 한 자리까지 더 일단 계산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다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40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식을 쓰는 겁니다. 요 식을 먼저 50% 컨피던스 인터벌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50%니까 어때요? 여기는 데이터가 다섯 개니까 여기서 자유도가 얼마죠? 자유도가 4죠. 4. 그리고 이제 50%니까 여기 만나는 점 0.741을 집어넣어요. 0.741.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n이라는 것은 n-1이 안 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전체의 개수를 집어넣어요. 그죠? 요 자유도, 요 t를 구할 때는 자유도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개수 -1이고 요 밑에는 분모는 루트 n이니까 이 n은 그냥 5입니다. 그랬더니 12.54 플러스 마이너스 0.13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요거를 4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90%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하려면은 이게 범위가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0.741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요 4, 자유도 4에서 90% 가보세요. 2.132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영역보다 이거 훨씬 넓어졌죠. 그죠?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